아,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 현대 사회가 다이어트 하기 좀 나쁜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이제 그 양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이 다이어트 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나쁜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이 다이어트 하기에 좋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이렇게 성장일기처럼 좋은 유튜버 분들과 또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메이저 언론이 자기네들을 상업 자본주의로 전하는 메시지 외에 새로운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그런 책도 또 읽으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지금 현대사회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밤에 주문해서 아침에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과거에는 겨울에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또 현대 사회가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에 좀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업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많이 세뇌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나 패스트푸드라든지 콜라가 몸에 해로운 것은 다 아시겠죠. 그쵸. 네. 근데 지금 TV를 틀면은 사람들이 가장 허기를 느낄 시간에 그런 패스트푸드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날씬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네.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네. 좋은 책을 읽으시고, 좋은 유튜브를 읽으시고, 어떤 건강과 다이어트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좋은 변화가 일어날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라면이나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패스트푸드의 광고에 나오는 분들은 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 먹으면 굉장히 뚱뚱해지고 초고도 비만이 돼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하면은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마치 건강한 사람 이거 먹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이제 착시를 일으킨다. 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특히 그런 광고는요, 네. 어린아이들이 가장 약합니다. 네, 그래서 맥도날드가 옛날에 썼던 전법도 네. 그 해피밀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쵸. 거기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맞아요. 무료로 준 거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패스트푸드에 중독을 시키면은 이 아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맥도날드를 먹고 패스트푸드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입맛이 길들여져가지고. 그렇죠. 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네. 두세 번만 먹으면은 거의 마약처럼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 아까 운동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살을 빼려고 하면은 막 10km 달리기를 뛰고 막 격한 운동을 막 떠올리는데 걷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뭐 생채소, 생과일 먹고 걷기만 해도 체중이 빠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어떻게 그 110kg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뭐 운동이나 시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체중이 빠지셨나요?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처음에 그뛸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체중이 110kg까지 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을 했는데 그 걷는 속도도 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한강변이나 이제 개천변에 가면 그쵸.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추월해 가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걸음이 좀 느렸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걸었었죠. 네, 근데 이렇게 햇볕을 쬐면은 이제 그 멜라닌이라든지 네. 비타민 이제 D가 이제 네.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좋은 헬스클럽이 아니라 밖에서 걷게 되면 또 좋은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네. 지방이 더잘 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기 운동을 했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핑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혈액의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걷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제 걷는 시간을 늘리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걸었을 때는 뭐
3만 보, 3만 5천 보까지 걸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저녁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이 정도 걸으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네. 그 하루에 한 만 보, 만 2천 보 네. 정도 그 정도 걸으시면서 요즘에 그 부동산이 네. 대세가 뷰가 좋은 부동산이 네. 대세입니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 뷰가 그쵸. 최고의 가치죠. 그런데 네. 네, 요즘에 카페도 또 뷰가 좋은 카페들이 또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뷰가 좋은 데를 찾냐면은 이 좋은 뷰를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 몸을 혹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더 정상 작용을 하도록 건강하게 힐링을 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산책을 하면은 이 나무나 네. 뭐 강이나 이렇게 좋은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도 되게 좋은 그런 작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계속 걷기만 하신 거예요? 다른 운동도 이제 뭐 추후에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운동도 좀 하긴 했죠. 네, 다른 운동도 좀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걷기가 네.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은 이제 계단 걷기라든지 이제 산을 갔어요. 네. 이제 높은 산이나 산에 이렇게 너무 가파른 곳은 가지 않고 이제 경사진 곳을 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평지에 익숙해진 다음에 저희 집 근처에 굉장히 좀 가파른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를 이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네. 대학교도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나무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숙달이 됐을 때 네. 이제 인터벌 러닝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벌 러닝은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제가 달리기를 하면 무릎과 발목이 네. 굉장히 많이 아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50보를 뛰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네. 오른발을 한번 디딜 때 숫자 하나, 네. 왼발을 디딜 때 숫자 둘 네. 이렇게 해서 50을 세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20초간 뛰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것이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무제한 쉽니다. 네. 네, 그 쉬는 동안 이제 숨이 가라앉고 이제 다리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다시 50보를 인터벌로 뛰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요. 네. 나중에는 50보가 아니라 100보를 뛰실 수가 있고 200보도 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다리 근육과 그 내 심장 근육이 네. 강해지고요.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또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인터벌을 시작하신 거는 대략 몸무게가 몇 킬로일 때 하신 거예요? 몸무게가 뭐 한 이제 한 90 정도로 내려왔을 때 그때 인터벌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 몸무게가 빠지는 추이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뭐 쭉 빠지나요? 몸무게는 이제 네. 처음에는 좀 잘 빠진다. 네, 처음에는 잘 빠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정체기가 옵니다. 근데 정체기가 이제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체성분 측정기 체중기를 가지고 네. 체중이 빠지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어떤 체지방이 더 줄어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막심하지 않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잘 빠지고 이제 점점 정상 체중에 가까워질수록 체중의 감량의 폭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